대로 옮겨놓은 듯 해물이 가득하다 못해 넘치는 것이 정말 보통이 아닌 9,900원 해물전골. 야, 살라미가 끈적은 맛과 영양이 가장 좋다는 조개는 익는 족족 입으로 직행. 버글버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애간장이 사르르 녹을 지경인데, 여기서 잠깐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선생님 먹지만 말고 좀 알려주이소. 네, 가리비에 오징어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입에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가리비 껍데기를 접시 삼아 오징어 올리고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는 건 기본 중의 기본. 이게 야채 일단 쥐잖아요. 쥐랑 같이 해서 하면 아삭하고 일단 통통하고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간장에 절인 양파 위에 도톰한 조개살을 얹어 먹으면 개운함이 물씬 환상의 조화가 따라온다. 이렇게 해물 정글에 빠져들다 보면 고개 리필해주세요. 고개 리필 좀 해주세요. 여기선 두 번 세 번 추가 주문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싱싱한 조개부터 오징어에 각종 채소까지 처음 그대로 듬뿍 넣어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한 리필 아니겠는가. 한 세 번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세 번? 처음 나올 때부터 뭐 많아가지고 뭐 더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아, 폼 오늘 리필도 안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먹어야지 그래도. 아. 확인 결과 평균 2.5회 정도 리필. 하지만 어떻게 단돈 9,900원에 무한정 퍼줄 수 있는 건지. 진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신세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9,900원에 무한 리필이니까 이거 진짜 싱싱한 거 쓰시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재료에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가격 타파 담당 PD 오늘도 출동. 품체 검사 좀 받아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가게에서 사용하는 해산물을 챙겨들고 인근에 있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 그 품질을 검증받아 보기로 했는데, 아침에 예, 이것 좀 봐주이소. 여기 이 종류가 다 좋은데 깨도 좋고. 아, 그래요? 어, 이거 다 감치도 들어가고 품질 괜찮네. 괜찮아요? 품질은 아주 괜찮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싱싱한 거지. 아, 조개들이? 조개들은 입을 벌리면 그게 싱싱하지가 않아요. 한 냄비 해봅시다. 한 냄비요? 어. 그럴까요? 네, 해물탕으로 이렇게 파는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요리 한 번은 3만 원 정도. 확인 결과 국내산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 그 비결은 매일 들어오는 요 문차에 있었으니 다양한 생물 조개들이 총출동. 계절마다 잡히는 제철 해산물을 사용하고 수산물 센터와 직접 거래. 그 비용을 아끼고 있다는데. 찌꺼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신선도나 이런 것도 유지가 되고 뭐 시중에 이렇게 뭐 유통 마진에 이거 계산하면 한 20-30% 정도.